인구가 빠진다고 집값이 빠질까요? 일본의 사례를 보시지 않았나? 인구가 줄어들어 집을 사십시오. 부산의 인구 추이를 한번 볼게요. 아니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 사는 건 나중에 집도 공짜로 사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번다는 건 옛말이다. 좀 저는 부동산으로 돈도 돈이지만요. 그냥 집 하나 있어야지 발 뻗고 누울 곳이 있는 게 아닌가요?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분은 제발 집 사지 마세요. 부산에 몇 달 전에 3주 만에 10만 명이 빠졌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부산은 2027년까지 300만 명에서 2030년까지 270만까지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집 살 이유가 더 빠르게 부산 시민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제발 집 사지 마십시오. 현실 충고입니다. 저는 현실 충고보다요 잘못된 충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빠진 데는 있겠죠. 근데 다 같이 빠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균의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집값이 인구가 줄어든 거 대비해 가지고 빠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노령화가 되었다고 집값이 빠지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된 적도 없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종합적이고 절대적인 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구도 줄어드는데 집 사는 거 나중에 사고 공짜로 사라고 할 때가 있다. 공짜로 어떻게 살죠? 그 집을 누가 짓죠? 사업성을 누가 내죠? 그러면 공짜로 주면 국가에서 해준다고요? 국가에서 해주면 세금이 들죠? 세금은 생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누가 내죠? 공짜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짜로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일본처럼.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들어 집 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요. 인구가 줄어들어 집을 사십시오. 그리고 뭐 16년 뒤부터 뭐 20년 뒤에 이제 가구 수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든다는데 20년 뒤까지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날까요? 그 전까지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손해보겠죠.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집을 사십시오. 근데 선별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좀 강하게 조심스럽지만 강하게 얘기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의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마 일본의 사례를 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일본에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많은 영상과 기사들이 나왔는데 일본의 마이너스 집값 속출 철거비 얹어줘야 팔려 3극화 진행, 1부동산 가격, 빈집 확산에 소유 이꼴 손해인 집도 있다. 그러니까는 어떤 집은요, 그냥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세금이 나가니까 이 세금을 무마하기 위해서 집을 공짜로 주는 집도 있고요. 1,000원짜리 집도 있고, 0원짜리 집도 있고요. 돈을 더 줘서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일본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는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겠죠. 공짜로 살 때가 있으니까 부동산으로 돈 번 데 끝났다. 이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아마 이런 일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본 빈집은 느는데 아까 이 앞에 말이죠. 빈집은 느는데 마이너스 값이죠. 근데 집값은 올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빈집이 느는데 집값이 왜 오를까요? 이게 오를 땐 오르고 오르지 않을 땐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쿄나 뭐 수도권으로 쭉쭉 오르는 집값. 도쿄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계속 인구가. 그리고 여기가 상업지역이 많고 일자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층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쿄의 집값 중에서 도쿄와 도쿄 일부 지역의 주변의 지역들의 수도권의 물건들은요.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신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심 직구하기 불가능 도쿄 5년 연속 집값 상승 중산층은 한숨만 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뭐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 거 아니냐. 지금 일본요. 일본 인구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기준으로 인구는요. 1억 2천만 정도 됩니다. 1억 2,400만. 그런데 지금 이 추세가 뭐냐면요.
13년째 감소 추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노동인력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도 좀 줄었고 2040년까지 준다고 하는데 약 12% 전까지 준다고 이제 어떤 이제 통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되면은 이제 1100만 명의 노동자의 부족함이 일어날 거라고 막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예상이 예전에 됐지만요. 집값은 도쿄라든지 주요 지역들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이제 특히 부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고령화 사회 끝났다. 이제 도시 완전히 유령 도시 된다고 하지만요. 일본도요. 고령층이 80세 이상이 10%입니다. 10명 중에 한 명이 80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의 비율이 30%입니다. 거의 29.1%인가 그러니까. 그러면은 완전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근데 인구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초고령화 사회인데 주요 지역들은 오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인구가 절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집값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구와 비례해서 영향을 받는 시기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는 거지 이것들이 모든 지역들이 망한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망한다 얘기한 데가 부산이거든요. 부산 안 망합니다. 부산 내에서도 어려운 지역이 있고 전국 수요가 끌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수영구, 뭐 해운대구, 남구의 일부 지역들 뭐 이런 데는 전국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따지면 돼요. 부산은요 전국구가 해운대의 바닷가 라인, 수영구의 바닷가 라인, 남구의 일부 지역의 바닷가 라인 쪽이 전국 수요입니다. 그런데 동네라든지 뭐 사직동이라든지 연제구, 연제구는 거제동의 사직동 포함이 되는 거죠. 예, 사직동 쪽 주변으로 포함이 되는 거죠. 요런 지역들도 요런 지역은 전국 수요라기보다는요 부산 지역 자체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안 좋은 지역 북구라든지 서구라든지 조금 아쉬운 지역들 있죠. 여기는 조금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지역이에요. 뭐 영도구라든지 이런 지역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서 부산도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줄어든다, 노령화 사회가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관적으로 부산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줄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과연 이제 그럴까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랬는데 지금 도쿄의 부동산이라든지 일본의 부동산을 보면요. 그게 양극화가 되고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는 거지 사실상 모든 지역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의 오류에 범하지 마시고 이제 좀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한국의 인구로 넘어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구가 떨어지면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서울 인구 감소가 지자체 1위 이유는 그것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1000만 명에서 943만 명으로 줄었다. 부산 대구 제치고 인구가 가장 많이 준 것은 서울입니다. 서울이 지금 2024년 3월 기준으로 937만 명이고요. 지금 이제 추이상으로 보면은 2040년이 되면요. 서울 인구는 900만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2012년 대비해서 10%가 떨어지네요. 그러면 서울의 집값은 떨어져야 되겠네요. 논리대로라면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2012년부터 2022년 지금 인구가 떨어진 시점들 있죠. 2012년, 2022년 이때 과연 서울의 집값들을 보시면요. 서울의 집값들이 지금 언제였죠? 여기가 2012년부터 2022년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인구가 계속 감소했는데 집값이 떨어졌나요? 인구랑 인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요.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의 인구에서 감소가 되었어도 집값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에 인구가 감소한 시기 2012년, 2022년 지금 보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까지 줄어들었는데 사실 멈추고 다시 이제 가격들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서울 인구 감소에도 집값은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한번 볼게요. 세종시를 보시면요. 세종시는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집값은 빠지지 않았어요. 인구가 얼마나 증가가 됐느냐. 인구가 보시면은
인구 예능이 2012년도에 11만 5천 명. 그리고 2015년도에 21만 명. 쭉쭉쭉 하고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빨리 늘어난 데가 세종시입니다.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도 아까 이 PT를 보시면은 세종시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2022년도에 급락을 합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빠진 데가 세종시죠. 지금 2020년도 이때 보면요. 2020년도도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예요. 근데 집값이 빠졌네요. 인구 증가에도 집값이 빠졌어요. 인구가 절대적인 지표일까요? 지금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인구가 진짜 줄어드는데 집값이 싼 곳도 있어요. 이거는 통계보다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7곡의 외관읍의 S아파트, 전국에서 손꼽히는 싼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인구 감소 지역인데 가격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대신 인구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굉장히 싸죠. 7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가격들이 거의 그대로에서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집값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있네요. 왜 그럴까요? 인구는요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지표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산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야, 부산은 달라. 부산은 노인과 바다고 지금 문제가 많아. 여기는 좀 심각한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부산의 인구 추이를 한번 볼게요. 부산 같은 경우는 1995년도 거의 400만 가까이 됐던 게 이제 계속 내려왔죠. 쭉 올라 정점에서 380만이었어요. 근데 2010년도에 356만이었어요. 그리고 2015년도에 351만 줄어들죠.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40만, 1만, 그 다음 340만, 그 다음에 뭐 예상컨대 300만까지 될 거다. 그 이하로도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덜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거의 80만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80만이 떨어지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이 2035년은 우리가 모르지만 1995년부터 2020년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뭐 여러 아파트가 있지만 대표적인 아파트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게 1995년, 우리가 9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95년, 1995년도에 이렇게 부동산 뭐 시황 뭐 나오고 있죠. 강남구 아파트 올라가고 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천동의 삼익 아파트, 삼익 비치죠. 지금 하고 평수가 조금 다른데 이때 31평이 84 타입 같고 이게 조금 더 넓은 평수, 이게 79 타입 같습니다. 84 타입이 1억 4천이었어요. 95년도에. 그리고 전세값이 8,500. 와, 정말 싸네요. 정말 그 전세값은 많이 안 올랐네요, 진짜. 삼익 비치가 전세값이 싸잖아요. 자, 그런데 1995년도에 31평이 1억 4천이었습니다. 1억 4천. 그러면은 삼익 비치 타운이 지금 이제 2010년도 한번 볼게요. 2010년도는 84 타입이 얼마까지 올랐죠? 2010년도는 한 3억 초중반이네요. 초반 정도 되네요. 올랐네요. 인구는 떨어지는데. 그리고 2015년도로 한번 가볼게요. 2015년도도 보면은 가격이 5억 초반까지 올랐네요. 이때는 인구가 떨어졌습니다. 자, 2019년도 인구가 떨어졌죠. 2019년으로 가볼게요. 2019년도는 미쳤죠, 이때는. 이때는 가격이 거의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20년은 거의 15억까지도 올라갔네요. 그리고 2021년 더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격이 빠졌습니다. 이게 인구 때문에 빠진 걸까요? 전체적으로 다 빠진 거죠. 근데 이게 빠진 원인 인구 때문은 아닙니다. 빠졌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인구가 빠지는 시기를 길게 보면 이 가격이 빠졌나요? 안 빠졌거든요. 지금은 이제 2024년도에 이게 삼익비치가 13억 천에 거래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0억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4타입이.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95년도에 1억 4천에서 지금 10억까지 10배가 올랐는데 인구는 많이 줄었죠. 가격이 떨어진 건가요? 인구 때문에 떨어진 거 아니거든요. 미래는 다르다는데요. 미래도 비슷합니다. 미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대표적인 게 근처로 갈게요. 그냥 대우마리나로 가볼게요. 대우마리나.
여기 대우 마리나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30평대 볼게요. 30평대 이거는 이제 자료를 제가 못 찾았는데 기억하는 건 1995년도쯤에 대우 마리나가 제가 알기로는 그 평당 가격이 한 200만 원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30평이 6천만 원이었으니까 그러면은 95년도면 한 1억 정도 되었겠네요. 그러면 지금 2006년도도 한 1억 후반 정도 그 다음에 2억까지 갔네요. 그리고 2010년도를 보면은 2010년도는 가격이 좀 빠졌지만은 3억대로 올라와 있네요. 2010년대는요. 2010년 3억 초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를 가볼게요. 2015년도도 5억대로 와 있어요. 5억대. 그리고 2019년도 보면은 가격대가 8억대, 7억 초반대, 8억대까지 와 있네요. 그리고 2020년도 보면은 2020년도는 14억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0억 전후로 되고 현재 10억에서 11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남천비치도 그렇고 대우마리나도 그렇고 보면요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사실은 집값은 올랐습니다. 95년도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인구 때문인가요? 인구 때문은 아니거든요. 이게 원인이 뭐냐면요 집값의 상승의 원인은요 하락의 원인은요 인구의 문제가 아니라 통화량의 문제입니다. 통화량의 문제.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집값은 올랐는데 인구는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서울 인구도 지자체 1위 그 이유는 뭐 하면서 인구가 2030년까지 100만 명에서 9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930만 정도, 37만 정도, 6만 정도 되는데 줄었잖아요. 근데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수요의 문제입니다. 수요의 문제. 이 첫 번째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지역들은요. 인구가 떨어져도 몰립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수요가 없는 데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통화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2월달 신문입니다. 통화량이 29.7조 원이 올라왔다. 7달 연속 증가세. 그러니까 협의통화라는 거는 뭐 2년 미만의 적금을 얘기하는 거고 광희통화는 바로 뺄 수 있는 돈 플러스 2년 이상의 돈을 좀 묵혀가지고 가야 되는 돈이라고 그냥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이 통화량들이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고서도 보면은 광희라든지 LF라든지 광희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보면요. 2023년도 후반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언제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파월이 지금 매파적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 봐야 돼.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 유동성의 변화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돈이 풀리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돈의 풀림을 조절하는 게 사실은 금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요. 시중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건요.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들을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은행이 지급 준비금의 적립 대상을 의무화 일정 비율 의무화를 시킵니다. 예치하도록 중앙은행에 요거를 조절해 가지고 이제 변동성을 조금 주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물론 그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직도 이런 지급 준비율에 대한 조정들을 조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요. 집값의 상승 원인이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제가 알아라고 한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그 돈의 얼굴이라고 EBS에서 보니까는 되게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을 합니다. 돈을 발행을 하면요. 이 돈을 A가 받습니다. A은행이라는 데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 A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을 받거든요. 그럼 100만 원 있으면 A은행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A은행은요. 중앙은행에서 발급된 발행한 100만 원을 가지고 지급준비금 10% 정도 예를 들어 10%로 할게요. 10% 10만 원을 주고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줍니다. 이게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익을 또 내는 거죠. 그러면은 시중에 돈 90만 원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돌게 되죠. 그러다가 그 90만 원이 어떤 사람한테 흘러들어가고 그 어떤 사람은 또 B라는 은행에 저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금을 한 이후에 B도 마찬가지로 B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급 준비금 10%를 10%인 9만 원 정도를 남기고 90만 원이 이제 은행에 들어왔으니까 81만 원을 다른 사람을 빌려줍니다. 대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돈이 돕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흘러들어가서 또 C라는 은행에 또 마찬가지로 10만 원을 지급 이제 준비금으로 남기고 그다음에 그 81만 원에 이제 10%를 남기면은 72만 9천 원이 남으니까 요걸 또 대출을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또 다른 고객은 이 72만 9천 원을 또 저축을 합니다. 돌다가. 그리고 이게 계속 돕니다. 무한대로. 지금 이게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에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돈이 돌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최초의 중앙은행이 100만 원만 발행을 했어요. 100만 원을 발행했는데 이 반복 이런 이제 A, B, C 이렇게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100만 원, 90만 원, 시중에 풀리는 게 81만 원, 72만 9천 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는 푼 돈은 100만 원인데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은 거의 3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돈이 불어납니다.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이런 돈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를 가치를 금으로 바꾸던가 뭐 이런 제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폐는요, 지금은요,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에 달러가 지금 우리가 추종을 하고 있는 건요, 그냥 명목화폐입니다. 이 돈이 실제로 있는 실질화폐가 아니라 명목화폐입니다. 이 명목화폐라는 건 돈이 지금 없어요. 신용화폐예요, 신용화폐.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 돈이 신용과 신용이 쌓여져서 어떤 사람은 대출을 해서 그 돈을 불리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돈을 예금을 해가지고 그 예금한 돈들이 또 어떤 사람의 대출의 비용으로 가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이 돌고 도는 겁니다.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발행을 했는데 시중에서는 그 3배 이상의 그냥 명목화폐들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돈이 계속 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돈을 풀고 은행에서 대출하고 다른 은행에서 예금하고 어떤 사람은요 예금만 합니다. 근데 은행에서 이 예금한 걸로 어떤 사람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활용한 사람은 이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의 자산을 불립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요 대출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으면요 자본주의 시스템은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라는 것들을 활용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본주의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행만 얘기를 했지만요 우리나라의 돈은 우리나라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고 달러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 은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IMF 때 뭐 외환 보유고가 2,000억 달러고 서브프라임이 200억 달러 정도 때 되었습니다. 뭐 그때에 비하면은 우리가 훨씬 많이 늘었지만요. 이 외환 보유고도 중요한 게 이 화폐라는 것들을 통일을 시켜야 되면은 미국의 달러가 그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기축 통화거든요. 기준이 되는 통화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근데 미국도 어떤 시스템이죠? 신용화폐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와 미국은 또 묶여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가 이걸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신용화폐를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신용화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요. 자본주의에 살아가면서 모르는 길을 내비를 키고 가는 사람은 신용화폐를 활용해서 쉽게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용화폐의 시스템의 그 어떤 자본주의의 룰을 모르면요. 모르는 길을 그냥 감으로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더 길을 잘 찾을까요?
내비를 켜고 간 사람이 훨씬 잘 찾습니다. 대출을 활용하는 걸 비유한다는 건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유함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요,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어요. 대출을 활용하는 거는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사람과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에 가는 사람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더 빨리 부산에 도달할까요? 이자는 기름입니다. 우리는 기름값을 지불하고 더 빨리 더 가치 있는 목적지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면요, 차를 타고 가야 되겠죠. 대출은요,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가는 거고요. 대출 없이 저금을 하는 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대출 시스템이 신용화폐로 이루어졌고요. 이 돈이 대출과 예금들이 계속 결합되면서 시장에 돈이 무한대로 풀리는 겁니다. 이 돈의 시작점은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돈이 풀리면은 이 돈들이 마법같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돈이 돕니다. 무한대로. 그리고 우리는 그걸 활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예금으로만 활용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대출을 활용해서 빨리 갈 수 있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모른다고 지레 겁먹고 피했다고 안전하다고 안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고 안전하다고 피한 것 자체가 가장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아, 나는 이걸 몰라도 집 안 사고 하락하는 시기에 집을 안 사서 다행이야 라고 안도하는 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불안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통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기가 있더라도 길을 찾는 노력과 대가를 치르면서 순간적인 불안의 상태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피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면서 그걸 뚫고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상태에 머무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뚫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이 뚫는 과정에서 우리가 룰을 알아야 되겠죠. 이 룰이 바로 신용화폐를 아는 겁니다. 통화량이 증가되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오랫동안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구 증가로 인해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집값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집값은요, 통화량이나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집값의 상승은 현상인데, 이것 자체를 인구의 절대적인 평균의 오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인구가 줄어드니까는 부산 전체가 집값이 내려간다, 그냥 인구가 줄어들면은 집값이 대한민국이 폭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구의 감소의 관점이 아니라 통화량의 증가의 관점에서 가야 되고요. 인구의 감소의 관점에서 희생되는 지역과 물건들은 있지만요, 전체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